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샵 예순 다섯 개만. 샵돈이 우물정이라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트로트계의 아이돌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SBS 식자회담 예고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찬원님, 우리 최태원 회장과 전현무 씨와 공동 MC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전현무 씨가 이찬원님을 띄우면서 나이는 27살이지만서도 40대, 50대의 감성을 갖고 있다고 또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트가 너무 올드. 샵. 네. 감사합니다. 샵 예순 다섯 개만. 샵돈이 우물정이라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내자 이찬원님 깊은 감동과 반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겠다. 이때 중요한 거 우리 전현무 씨가 너 그러다 SK CF 찍겠다. 이게 사실 말이라는 거는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한마디 던지면요. 요게 바로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겠다. 우리 전현무 씨가 최태원 회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아니면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님이냐. 그리고 밸런스 게임 질문하자.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우리 최태원 회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님이라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식자회담 방송 내용 중입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말은 씨앗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꼭 우리 이찬원님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과 친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찬원이 워낙 파워 팬덤을 갖고 있고 인기가 많은 만큼 SKCF 하나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기. 이번 식자회담 대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예고편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차찬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약질입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습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오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트가 너무 올드. 샵 예순 다섯 개만.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기. 샵돈이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예요. 정말 SK 광고 찍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차찬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약질입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습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오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트가 너무 올드. 샵 예순 다섯 개만.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기. 샵돈이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 아니, 해요. 아니, 저... 정말 SK 광고 찍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찍을 맡고 있는 막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4천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약질입니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습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오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가 너무 올드한. 샵 65개의 맛.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저... 정말 SK 광고 찍게. 샵도 그냥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한식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 아니, 해요. 아니, 저... 정말 SK 광고 찍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찍을 맡고 있는 막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4천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약질입니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습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오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가 너무 올드한. 샵 65개의 맛.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저... 정말 SK 광고 찍게. 샵도 그냥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한식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 아니, 해요. 아니, 저... 정말 SK 광고 찍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한식을 맡고 있는 막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